일단 첫 그러면 여러분들의 PC나 맥에 혹은 크롬북에 민트를 설치해야겠죠? 리눅스 민트를 설치하는 방법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리눅스 민트 설치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최근에 설치된 나와 있는 내용이 좋겠죠. 그래서 past year 지난 1년 동안에 나와 있는 그러한 페이지들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호주의 멜번 초이님이 올리신 글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대로 PC에 윈도우죠. 윈도우에 리눅스 민트를 설치하는 과정이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도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혼자서는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일단 설치하는 방법.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 오빠, 누나, 언니, 그리고 선생님도 있죠. 하고 같이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그 저기 컴퓨터 장치. 컴퓨터 장치는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선생님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한국에서 판매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삼성에서 만든 크롬북 프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성에서 만든 크롬북 프로. 링크를 볼까요? 링크를 열어보면은 삼성 크롬북 프로 플러스라고는 있네요. 플러스는 있는데 플러스 말고 삼성 크롬북 프로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하고 프로하고 좀 달라요. 플러스 다 비슷한데 플러스의 경우에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CPU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기계 자체는 상당히 재밌게 잘 만들어져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통 노트북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뒤로 젖혀서 젖혀가지고 태블릿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펜도 있죠? 펜이 있어서 펜으로 화면에다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이게 한 6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시점에는 판매를 아마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선생님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판매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와 프로가 있는데 프로와 플러스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방금 그거네요. 프로가 나와 있는데 프로하고 플러스하고 모양이나 이런 건다 똑같아요. 그리고 OS는 크롬 OS라고 하는 것을 구글에서 만든 OS죠. 구글에서 만든 크롬 OS 리눅스의 일종입니다. 리눅스 일종인 크롬 OS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그러니까 프로와 플러스의 차이점은 CPU가 하나는 플러스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를 쓰고 프로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에 쓰는 CPU를 써요. 그래서 프로가 성능이 더 좋아요. 물론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눅스를 설치하는 데는 프로가 훨씬 더 어울리니까 프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리눅스 프로그램은 두 가지를 쓰게 돼요. 두 가지를 쓰는데 첫째는 크롬 OS라고 하는 걸 써요. 크롬 OS는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구글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걸 하나 쓰는데 다른 거는 이제 민트죠. 민트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거는 뭐 다른 곳이죠. 민트를 만든 곳이죠. 그러니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Who developed
어쨌든 민트 리눅스 이렇게 하면은 되죠. 자, 민트 리눅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만들었어요. 발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트랜스레이트 구글 트랜스레이트 여기서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디텍트 랭귀지 했더니 잉글리시로 디텍트 했네요. 아니죠? 프랑스어니까 프렌치가 프랑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클레이먼 루세브. 뭐가 막 끊기네요. 다시. 클레이먼 루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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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합니다. 제가 프랑스 발음이 잘 안 돼요. 프로 발음이. 프로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이 그러니까 굉장히 프랑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굉장히 큰 박물관이 있어요. 어떤 박물관인가 한번 볼까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굉장히 전시된 작품들도 많고 굉장히 멋져요. 관람하려면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서 들어가서 또 한참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좋은 박물관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박물관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 한국에는 이 정도 박물관이 없죠.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을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길을 물었는데 프렌치, 그러니까 이거는 코리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니까 루브르 뮤지엄 루브르 박물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연히 루브르 박물관.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니까 발음이 달라요. Le musée du Louvre. Le musée du Louvre. 박물관을 빼고 얘기해 볼까요? 루브르만. 루브르. 자, 우리나라 말로는 루브르 이렇게 얘기를 하죠. Le Louvre.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발음해요. Le Louvre. Le Louvre. 비슷한가요? 전혀 안 비슷하죠. 하여튼 얘기 엉뚱한 대로 좀 샜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프랑스의 그 이름을 도저히 발음할 수 없는 프랑스 사람이 만든 민트 OS와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크롬 OS 이 두 개를 써 볼 거예요. 재밌겠죠? 둘 다 리눅스입니다. 둘 다 리눅스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란 말과 비슷해요. 그냥 우리 자동차 혹은 승용차 이러면은 승용차라고 하는 차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용차 속에 현대에서 만든 소나타도 있고 삼성에서도 만든 SM6, SM5도 있고 기아에서 만든 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리눅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자동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승용차라고 하는 말이에요. 승용차. 굳이 비유하면은 리눅스 입구로는 승용차가 되고 그리고 실제 그 이 리눅스에 속하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아의 뭐 K5가 예를 들면 비유로 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크롬 구글의 크롬 OS 그리고 삼성의 SM5는 이거는 뭐 민트 비유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을 통칭해서 그냥 표현한 말이 리눅스, 승용차란 말이고 그리고 기아의 특정한 자동차 중에서 크롬 OS 민트가 있고 그리고 우분투도 있고 그리고 페도라도 있고 우라도 있고 그다음에 데미안도 있고 데비안입니다. 데비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듯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차들 중에서 승용차, 사람이 이용하는 승용차를 통칭한 표현과 같다.
그렇죠? 그리고 개별 성능차들에 해당 형태는 여러 가지 디스트로가 있고 우리가 주로 쓸 것은 크롬 OS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크롬 OS라고 하는 리눅스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 만든 그 누구였나요? 도저히 그 하여튼 그 사람이 만든 민트라고 하는 리눅스 두 가지를 이용할 건데 일단 크롬 OS는 여러분들이 구글 삼성에서 만든 크롬북 프로를 사야 됩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산다면은 만약 필요하다면 사세요.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집에 PC도 있고 노트북도 있다 그러면 살 필요 없습니다. 근데 PC도 지금 너무나 오래되었고 노트북도 전혀 없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은 사람만 새로 살 텐데 새로 산다고 하면은 선생님은 삼성 크롬북 프로라고 하는 이 크롬 OS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구글에서 만든 OS를 이용하고 기계는 삼성이 만들고 그렇죠 하드웨어는 삼성이 만들고 안에 있는 운영체제는 구글이 만든 걸 이용을 하기로 권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노트에 필기하듯이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권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걸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시점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도 다른 노트북들보다는 훨씬 싸요. 노트북들이 되게 뭐 70만, 8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그나마 한 50만원, 60만원 선에서 판매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죠. 물론 전혀 싼 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는 좀 낫다. 그래서 일단 크롬북을 사시게 되면 크롬 OS는 자동으로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크롬 OS를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죠? 그래서 크롬 OS로 공부를 쭉 해나갈 거예요. 여기서도 공부 많은 걸 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민트도 한번 깔아보라는 거죠. 민트도 왜냐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아에서 나온 K5만 타는 것보다는 SM5도 한번 타보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차 뭐가 있나요? 벤츠에서 나온 것도 한번 타보고 그리고 뭐 BMW에서 나온 것도 한번 타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선생님 알고 있는 자동차가 이게 다네. 아유, 폭스바겐도 있네요. 폭스바겐이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름 같은데 폭스바겐도 있고 하니까 다른 자동차도 한번 타보자 그런 측면에서 민트를 한번 설치해서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그 설치를 따라해서 혼자서 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 친구들하고 그렇죠? 리눅스 민트 설치 이렇게 하면은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나 선생님하고 같이 쭉 한번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구글에서 크롬 OS랑 뭐가 다른지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같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트 설치하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맥을 쓰고 있다 그러면 맥을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그죠? 맥에다가 리눅스 설치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민트를 크롬북에 설치하는 거 크롬북에 설치 하면은 또 그에 대해서 뭐 우분투도 나와 있는데 우분투 우리나라로 돼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영어로 검색을 해봐야겠죠. 영어로 install Linux Mint on Chromebook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2년 차잖아요. 우리가 2년 차 공부에서는 영어로 읽고 해석한다는 게 힘들죠. 그래서 그런데 3년 차, 4년 차, 5년 차 특히 4년 차에 접어든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언니들은 영어를 읽고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니들 혹은 엄마 아빠 혹은 선생님하고 같이 이 내용을 보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이렇게 영상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도 녹화를 해놓을 테니까 선생님이 녹화해놓은 것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